네이버 웹툰 복화광인 사이트 환기현 기자 인기 웹툰 복화광을 본 누리꾼들이 기한 84위 신변을 걱정하고 있어 화제다.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기한 84희대의 위기라는 제목으로 이날 올라온 웹툰 복화광의 한 장면을 캡처한 게시물이 올라와 눈길을 끌었다. 복화광은 패션왕의 후속작으로 주인공 우기명이 대학에 다니며 겪는 일들을 그린 웹툰. 이날 진행된 에피소드에서는 바다로 여행을 간 우기명과 그의 친구 김두치, 김창주의 이야기가 펼쳐졌다. 네이버 웹툰 복화광 그리고 에피소드 내내 헌팅에 실패한 두치와 창주는 최후의 수단으로 시가 40만원짜리 킹크랩을 들고 여성들에게 대시했다. 그럼에도 두 사람은 여성들에게 차이고 마는데 문제는 이 장면에서 기한 84가 뚱뚱한 여성들이 걷는 소리를 쿵쿵이라고 표현하며 생겼다. 쿵쿵은 일반적으로 북을 치거나 거대한 생물이 땅을 걸을 때 나는 소리지만 최근에는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진 일부 여성들을 지칭하는 말로도 쓰이고 있기 때문 이에 누리꾼들은 기한 84가 위험에 처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하고 있다. 그동안 남성 혐오적인 행동을 해왔던 일부 여성들이 기한 84를 타깃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. 기한 84 페이스북 실제로 이